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다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빅테크주 위주로 해서 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미국은 임시 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우선 아젠다들은 일단은 합의를 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장 중에서 오늘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한 7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58% 수준까지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여전히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1% 하락하면서 24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오늘 매도세가 거셉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3% 하락하며 800선 밑에서 하회합니다. 799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오늘 거센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은 코스닥이 조금 더 크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몸을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금요일 효과도 있고요. 약간 쉬어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미국의 시장은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둔화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또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둔감하느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고용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부분들도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 경기 둔화가 아니냐, 좀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좀 아니고요. 금리 동결을 좀 한동안 경기가 약간의 어떤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계속해서 큰 틀에서는 유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표가 나온다든가 또 정책적인 기조가 나오면은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줬다 좀 생각되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회된 숄더의 형태를 제가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조정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반납을 좀 했죠. 다시 한번 올랐지만은 다시 한번 반납을 좀 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삼각수렴형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좀 당분간 나와줬다가 11월 말에 2차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러 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고를 좀 해드렸던 그런 거고요. 지금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갭이 발생이 된 부분들의 흐름 중에서 보통 갭을 다 메꾸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갭의 이제 중심까지 좀 현재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갭의 중심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됩니다. 고점 대비 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다 끝나는 자리고 또 반등도 5일이 다가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현재 5일 상승, 그러니까 저점에서 보면 5일 상승, 5일 조정, 그다음에 5일 상승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올라온 것에 대한 최근 5일 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중심,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갭을 다 메꾸는 수준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주말에 반등에 또 성공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초에 조금 약세 국면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이 갭을 메꿀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시장은 골든크로스, 다시 말해서 골든크로스를 수렴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좀 하실 전략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미국 시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32,00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갭을 메꾸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약세를 보이는 양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을 빛내준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젠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업체인데요. 특히 유전자 가위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출젠이 보유한 유전자 가위가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로 오늘 코스피 상장 첫날인데요. 2차 전지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장 초반에 70% 이상 급등했고요. 다른 그룹주들은 재료 소멸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엠젠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돼지, 면역 결핍 돼지 등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엠젠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엠젠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부터 좀 급등을 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영국에서 크리스퍼 기술로 만든 적혈구 치료법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전해졌고요. 여기서 크리스퍼가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고 또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땐 성장성이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좀 더 지켜보면 좋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 이제 툴젠이 먼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올라갔고 또 툴젠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 관련된 원천 특허를 일단은 뭐 툴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진행이 좀 됐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비로소 이제 mRNA, 다시 말해서 유전자를 이제 편집해서 이걸 의학 포로머하는 시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백신으로 최초로 이제 응용을 좀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치료제 쪽으로 현재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좀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참생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회의가 좀 있습니다. 아직 언론에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도 크게 급등을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참생법이라는 것은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 목적 외에는 시술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골자인데 실질적인 어떤 치료 목적의 어떤 줄기세포 시술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저위험 어떤 분야부터 확대하는 어떤 그런 전략인데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외로 줄기세포 시술을 하러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개정을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에 첨단 재생 의료 쪽, 그다음에 이런 쪽 해외 의료 관광하고 결합이 되려면은 여기서 굉장히 낙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결해야 될 어떤 중요한 과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쪽 관련된 줄기세포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엠젠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종장기 쪽이죠. 그래서 돼지로 무균돼지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의 몸집만큼만 커지는 정확히 말하면은 미니 무균돼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돼지에 있는 부분들을 사람에게 이식하면은 바로 즉시 어떤 굳어버리는 어떤 면역거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현재 이종학에 현재 이전을 하더라도 현재 거부가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엠젠 플러스 부분들이 인간 면역 유전자 6개까지 좀 실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췌장 이식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심장이나 신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장기 생존의 인간 어떤 부분의 임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인간 면역 거부 현상이 유전자를 완벽하게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은 대량 이종장기 시대, 인공장기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엠젠 플러스 부분들이 바닥에서 상승 삿바형, 그다음에 십자 도중을 보이다가 오늘 갭상승했고요. 아래 꼬리를 달고서도 현재 굉장히 크게 급 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면 상한가를 갖고 왔고요. 다만 단기 출렁거림이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첨생법과 관련한 이슈 담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이라고 해서 의료 약품을 개발할 때 부딪히는 규제나 윤리 같은 분야에 있어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이슈까지 같이 안고 있으니까요. 오늘 단기적인 좀 조정이 있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후장 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부분들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진원생명과학 꼽아주셨습니다. 자회사 덕분에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눈병 중에 아데노바이러스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에 사용하는 원료 플라스미드 생산을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업체는 이제 자회사가 미국 현지에서 플라스미드 DNA를 양산을 좀 하고요. 플라스미드 이제 DNA라는 것은 미생물의 이제 DNA에다가 현재 인간의 유전자를 이제 편집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mRNA니 이제 그때 당시 백신을 만들 때 원료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배양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미생물에서 현재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이제 DNA 이제 추출 기술이 약간 특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게 1단계 구축, 2단계 구축, 뭐 3단계 구축까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원생명 과학이 하고 있는 어떤 규모보다 훨씬 적은 현재 그 알바론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의 가치를 한 4조 정도의 기업의 가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그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회사이긴 하지만은 시총이 2,700억 정도밖에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영역이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유전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급등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최근에 한번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38,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자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mRNA 원료물질을 좀 생산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쌍봉 가까이 빠졌습니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8,000원에서 3,800원이면은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바이오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면은 거의 오버슈팅 대바닥. 이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히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13%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장중에 조금만 소강 상태만 보여주면은 이것도 나름대로는 현재 다음 주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 공략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진원생명과학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회사 덕분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올라서다가 코로나 때 이후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에서 현재 머무는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슈팅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패스아크입니다. 네패스아크, 오늘 두 번째 인기주 종목입니다. 사실 종목명이 좀 전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도체 테스트 관련 주더라고요. 네. 요즘 좀 테스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는 수율이 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과정이고 또 최근 기업들이 다들 자체 칩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스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은 좀 밝아 보이긴 합니다만 왜 오후장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네패스아크는 네패스가 모회사가 좀 해당이 되고요. 네패스 모회사에서 턴키로 이제 도구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후공정에서는 현재 반도체를 다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패키징하는 거, 조립하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첨단 조립 기법 부분들이 좀 있는데 모의사에서는 이제 이 패키징을 거의 담당을 하고 네패스 자회사에서는 현재 웨이퍼에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걸 이제 자르고 편집하는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웨이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인쇄된 웨이퍼를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패키징 조립한 다음에 테스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제품 출하 전에 테스트를 하는 그런 각종 테스트를 전문으로 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모회사하고 영업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올라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AI의 반도체가 활성화될수록 뭐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부상이 됐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점에서 이제 보면은 주력에 이제 빠졌고, 최근에 이제 7월달에 고점을 좀 쳤습니다. 31,000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17,000원 그렇게 많이는 빠지지 않았지만은 거의 반토막 거의 비슷하게 빠졌고요. 여기서 이제 넥라인의 흐름을 잡고. 여기 보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이제 보이시죠? 역회된 숄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넥라인의 흐름까지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넥라인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단 상승이 하기 때문에 다시 1단 조정으로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오늘 첫 출발하기 때문에 약간 다음 주에 장이 좀 좋아진다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숨구르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패스아크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스트 관련주로 두 번째 인기주 종목 네패스아크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 회사와의 영업 시너지, 이 부분도 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반등 주는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EUV를 이용한 미세화 포토 공정이란 주제입니다. EUV 하면 당연히 ASML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장비를 납품하는 위치니까 예. 의뢰 입장에 있어야 맞지만 예.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렇게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하나같이 예. ASML만 바라보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실제로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 SK 회장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서 반도체 외교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EUV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ASML이라는 딱 유일하게 딱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대로 거의 슈퍼 의리입니다. 아주 귀빈대접을 받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예 이제 국격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EUV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 미세 공정을 좀 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장비는 일반 심자외선, DUV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미세와 어떤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극자외선 EUV 파장이 굉장히 더 짧은 자외선을 가지고 이걸 현재 그 강광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강광에게 굉장히 미세하게 회로가 그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보다시피 이런 모습을 TV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보라색 불빛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거울에 반사되면서 현재 웨이퍼에 쏘아주는 그런 부분의 장비를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UV 어떤 부분들의 어떤 파장이 현재 렌즈라든가 이렇게 투과가 됐을 때는 현재 파장이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특수 거울로 반사를 시켜서만이 유일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리는 현재 그 주석을 이용해서 CO2를 이용한 레이저를 발사를 합니다. 이제 플라스마도 불빛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불빛을 만들어서 특수 고울 렌즈로 해서 위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위에 어떤 현재 기판을 통해서 아래쪽에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쪽은 거의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 마스크의 어떤 스크린이 바로 웨이퍼 쪽에 인쇄 방식으로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이저를 이용한 어떤 플라스마 기술 가지고 빛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좀 들어갑니다. 뭐 알다시피 이런 그 플라스마를 만드는 부분들, 플라스마는 거의 핵 융합 기술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 융합하고 거의 같은 급의 기술이기 때문에 한 대 만드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000억 또는 5,000억입니다. 한 대다. 이럴 때면은 이게 5조고 이제 100대면은 5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만들어낸 어떤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절반은 TSMC에 가고 나머지 거의 절반을 현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주를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수주할수록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UV의 어떤 공정 트렌드상으로 보면은 EUV 공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로직 반도체는 7나노 이하 쪽에 좀 해당이 되고 DRAM 같은 경우는 현재 1Z 이하 부분들이죠. 약 10나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랜드 같은 경우도 현재 128단 이상 부분에서 반드시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EUV가 차세대 EUV가 또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장비를 또 사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5천억 또는 1조 기계 한 대당 1조가 뭐 될 수도 있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RAM과 랜드의 어떤 EUV 공정도 이제 서서히 현재 진행이 됩니다. 10나노 이하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공정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DRAM 랜드도 이제는 EUV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EUV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극명합니다. 일반적인 DUV에서 하는 것도 회로하고 EUV하고 어떤 비교를 좀 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가 바뀌었는데 왼쪽이 EUV고 오른쪽이 현재 DUV인데 회로 자체가 현재 선명도 자체가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더라도 약간 차이가 분명하게 좀 납니다. 일반적인 DUV하고 EUV를 썼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율이야 더 미세야 부분들도 더 많고 한 번에 이렇게 더블 패터링 여러 번 인쇄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 아르곤으로 만들었던 현재 DUV였던 그 현재 회로 두께하고 EUV로 하는 회로 두께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DUV 장비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광원을 직접 렌즈를 통해서 직접 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브라 아르곤 액침 공정이라 합니다. 투과가 일반적으로 되죠. 근데 EUV에서는 렌즈 투과를 하게 되면은 극격하게 투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특수 어떤 그 거울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포토 마스크도 투과가 아니라 반사를 시켜서 인쇄를 좀 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포토 마스크가 일반적인 공정에서는 빛을 사서 투과로 해서 유리창에 비추듯이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고 요거를 포톤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가 이제 펠리클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EUV는 광원상으로 거울처럼 반사를 시키는 부분인데 포톤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회로에 여러 가지 먼지가 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포톤 마스크가 뭐 얼마나 비싸길래 그걸 보호하느냐 하지만은 포톤 마스크가 하나에 5천 현재 그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한 채값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여구를 덮은 투명 어떤 플라스틱 망, 우리가 스마트폰의 어떤 앞에 외부의 액정을 보호하기에는 투명 필름을 붙이죠.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플라스틱 하나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설명화되고, 플라스마이기 때문에 플라스마 불빛은 현재 물질을 분해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DUV는 현재 투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EUV는 반사를 시키는 부분인데 이때도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포토 마스크하고 이 덮개의 펠리클에 대해서 부품 소모가 굉장히 많이 심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현재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 마스크 제작을 하는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투명 석영 기판에 금속 방막에 회로를 이렇게 넣고 요거를 똑같은 어떤 공정, 노광 에칭, 강광액 이렇게 해서 여기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는 뭐냐면은 포톤 마스크를 만들기 전에 원판을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 하고, 이걸 통해서 실제 어떤 포톤 마스크를 만들고 포톤 마스크를 넣어서 현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포톤 마스크를 만들기 전에 원판이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각조각 내서 여기에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어지고 외부에 이제 케이스까지 딱 안착하는 거의 슬라이드 필름처럼 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좀 합니다. 그리고 포토 마스크의 인쇄 회로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현재 하는 커버 부분들이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UV로 가면은 가격이 거의 10배, 20배로 띄워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마 불빛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마에 견디는 특수한 기술,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펠리콘들도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됐습니까? 광원도 현재 다공성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고 더 투과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플라스틱 아니냐, 뭐 유리 아니냐 하지만은 그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제작 업체 어떤 수혜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포톤 마스크 펠리클 시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공정을 앞으로는 EUV 장비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DUV 대비 현재 EUV 대비 어떤 가격대입니다. 펠리클은 60배, 그다음에 블랭크 마스크는 40배 정도가 EUV의 포톤 펠리클이나 블랭크 마스크의 가격이 훨씬 비싸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부가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EUV를 사용할 경우에는 DUV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회로가 선명하고 미세화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포토마스크 이전 단계인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포토마스크, 그리고 그걸 감싸는 펠리클까지 시장은 점점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뒤에서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 를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10월 26일에 소개해드렸던 대한유화 함께 보겠습니다. 한 달 좀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전문가님, 유가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량이 미국에서 예상치보단 2배 이상 남아있다. 그래서 공급 과잉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한유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 대한유화의 기업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2차전지의 부분에 어떤 분리막 원소재를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는 분리막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분리막을 만드는 업체에 원소재를 현재 공급하는 건데 원소재는 현재 폴리프로필렌과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현재 초고밀도를 말합니다. 이거를 좌우로 신축해서 늘려서 다공성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작 과정을 통해서 분리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분리막의 업체에 바로 원소재를 공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분리막 업체는 뭐 WCP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한 달 전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21선까지 있습니다. 21선을 맞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2차 상승이 열려지는 첫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다만 대한유화에서 차지하는 분리막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대한유화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17%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유가 관련한 주로도 묶이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분리막을 만드는 원소재를 제공한다라는 점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주가의 향방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봤던 이슈 포커스 주제였죠. EUV와 관련한 수혜주들도 함께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파크시스템즈입니다. 네, 오늘 3위 종목으로 파크시스템즈 꼽아주셨습니다. 원자 현미경 전문 업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눈으로 찾아볼 수 없는 뭔가 굉장히 작은 먼지, 이물질 이런 걸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동메달일까요? 네, 우리가 처음에 현재 EUV에서는 펠리클이 중요한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펠리클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펠리클도 굉장히 비싼 단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쓰게 되면은 포토마스크를 자주 교체를 해야 되죠. 근데 포토마스크에 이물질이 꼈으면은 이걸 수리하게 되면은 이게 펠리클을 비싸게 하나에 5,000원, 뭐 1억 정도 이렇게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걸 포토마스크 먼지를 수리하면 된다. 여기서 착안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파크 시스템제에서 바로 원자 현미경을 좀 생산합니다. 그래서 원자 현미경을 생산을 했는데.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어떤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그 검사 장비, 장비 부분들이 굉장히 응용이 되고 있는데 파크 시스템에서는 일반 다양한 사람용의 원자 현미경을 생산하지만은 반도체 공정, EUV 공정에 초점을 맞춰서 아 여기에 그 포토 마스크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면 되겠다. 원자 현미경을 가지고. 이런 것에 착안을 좀 해서 여기에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고 반도체용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업체에서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상당히 이제 궁금하시죠. 궁금한데 왼쪽이 바로 그 현재 포토마스크 장비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위에 파티클 먼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건데, 제거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현재 이렇게 더듬이 현재 귀뚜라미 더듬이 손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파랗게 떨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물체의 어떤 3차원 구조를 인식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런 것이 도구 역할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에가 포토 마스크가 있죠. 여기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사를 좀 하는 건데, 어떻게 이물질을 제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그 탐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은 탐침 같은 걸로 해서 현재 아예 분리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 이물질을 빼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물질을 만약 이물질이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오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어떤 회로 사이에 이물질 중간에 끼게 되면 합선이 일어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된다. 한 번씩 했는데 여러 가지 회로가 망가지거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하나에 5억에서 10억짜리인데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굉장히 아까운 부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원자 현미경과 적외선 어떤 관찰의 현미경을 합성을 해서 시각적으로 더 보기 좋게 하는 어떤 특수한 현재 하이브리드 현재 원자 현미경도 현재 출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블랭크 마스크 부분들을 검사하는 장비까지 계속해서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른 현재 후공정 과정에서 검사까지 하는 장비까지 하기 때문에 파크시스템즈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내에 굉장히 잘 연초부터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잘 갔던 주가가 8월 달에 급락이 맞았던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10월 달에 저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의 또 움직임들이 약간 펼쳐지려고 좀 하고 있고, 지금은 21선과 61선에 눌림목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충장성에 대한 시나리오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흐름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 장비이지만은 EUV 어떤 펠리크를 현재 포톤 마스크를 수리하면서 펠리크를 계속해서 교체하는 어떤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상온도 보완적이지만은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파크시스템즈 살펴봤습니다. 포토마스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블랭크 마스크 검사 장비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2위 은메달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은메달 종목은 에스앤에스텍입니다. 네, 2위 에스앤에스텍 꼽아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영업이익은 1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EUV 매출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은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에스앤에스텍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EUV형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동시에 좀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차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먼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에스앤에스텍의 어떤 가장 이제 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DUV 쪽에서도 현재 필요한 부분들이 포토 마스크를 만들려면은 그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좀 했죠.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블랭크 마스크에서 추가로 이제 포토 마스크 현재 펠리클을 생산을 좀 했던, 생산의 양산의 생산했고 양산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다음 내년 정도의 양산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 관련된 부분인데 또 이제 차세대의 이제 pellicle, 현재 CNT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펠리클까지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이게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에스앤에스텍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대장주였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에스앤에스텍을 현재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부터 계속해서 올라갔던 요인들이고 또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제일 먼저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자 은메달로 이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에스앤에스텍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금메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1위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 금메달은 FST입니다. 네, 1위는 FST 꼽아주셨습니다. 항상 에스앤에스텍과 함께 같이 언급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에스앤에스텍을 꺾고 금메달이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야, 이제 비싼 경쟁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들은 포토마스크, 펠리클 관련된 장비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FST의 자회사 중에 많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솔이라는 업체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회사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이런 그 식각 장비나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쪽에도 부품도 같이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솔이라는 회사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솔이라는 회사 현재 실제 자회사인 오로스테크놀로지 검사 장비의 어떤 모회사이기도 하고요. 이솔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UV 광원을 최초로 현재 ASML과 함께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솔에서는 산업용으로, 그다음에 ASMR에서는 광원을 반도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도 방금 전에 말한 에스앤에스텍처럼 다양한 펠리클을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좀 더 밸류에이션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현재 펠리클하고 포톤 마스크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를 무인화 장비와 시설을 뭐 검사 장비까지 다 완벽하게 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FST가 에스앤에스텍이 먼저 계속해서 올라간 것은 좀 더 FST보다 상용화 과정이 좀 더 빠르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블랭크 마스크 소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펠리클 마스크에서 공동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블랭크 마스크에 매출이 없는 대신에 이런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장비는 어떤 부품이나 소재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세 부분들이 약간 현재 그 순환매로 현재 부분들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현재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시총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오랜 동안 박스권이죠. 그만큼 못 갔다는 개념인데 이번에는 현재 에스앤에스텍 부분들의 또 순환매 바턴을 맞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그다음에 최근의 움직임의 절반 조정, 그다음에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금메달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항상 에스앤에스텍과 경쟁하는 기업 중 하나로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상용화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 금메달로 선정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정보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더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EUV를 이용한 극자외선 공정 살펴봤습니다. 더 선명하고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또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관련된 수혜주들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주 위주로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 엠젠솔루션입니다. 유전자 가위 관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주가가 조정 시에는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